그럼은 한중 동시 통역으로 진행합니다. 소지하신 수신기의 채널 1번은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일 포럼 사회를 맡은 코트라 북경무역관 변용섭 차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코리아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금일 이곳에서 개최하는 한국 스마트 소프트웨어 포럼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현황을 참석하신 중국의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2013년 베이징 소프트웨어 국제 전시회에 한국 간에 참가한 기업들의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김영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십니다. 코트라 김병권 전략 마케팅 본부장이십니다. 다음 중국 측 귀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코트라와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하고자 참석하신 차이나 소프트 캐피탈 왕광희 회장님이십니다. 같이 참석하신 차이나 소프트 캐피탈 판스지엔 부사장님이십니다. 먼저 금일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코트라 전략 마케팅 본부 김병권 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병곤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코트라 전략 마케팅 본부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책을 옮겨가고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그 궁합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중국이나 한국, 양국 모두에게 상당히 이렇게 유망한 분야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무대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반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코트라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비즈니스 협력을 적극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드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좋은 성과,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건 이사님의 개회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대한민국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955년생이기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과 동갑내기입니다. 또 돌아가신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하고도 같은 동갑내기입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그리고 주커버그,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가 똑같이 21살의 나이에 창업을 했다는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세 사람의 21살 박이의 도전 정신과 실험이 오늘의 미국을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미국의 1, 2, 3위의 큰 회사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세 사람이 서 있는 기반이 소프트웨어에 의한 창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세계가 변하고 기업이 창업을 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 분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중국의 소프트웨어 박람회에 대한민국만이 여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실리콘밸리로 가자 하는 그런 우리 코트라의 마케팅 담당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참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이제 시장을 공유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그리고 자본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중국을 돕고 중국은 대한민국을 돕는 상호 협력과 그런 우정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오늘 이 소프트웨어 전시회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침에 이곳에 와서 저녁에 퇴근할 수 있는 이 가까운 거리에 중국이 있다는 것은 거대한 시장과 그리고 거대한 자본과 그리고 거대한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와 발전의 속도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완성하고 그 경험을 축적해 놓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뱅킹 시스템,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그 경험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 구조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세계에서 단시간 내에 가장 아름답고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 스마트 시티의 경험을 인구 100만의 도시를 3년 내지 5년 내에 완성하고 거기에 IT가 깔리고 그리고 최첨단 신기술이 결합되는 그런 도시를 만든 경험을 우리 대한민국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기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과 그 역량과 인력, 이것이 결합하게 될 때 동남아시아 문제 물론이고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가면 오래 걸리고 성공하지 못할 길을 중국과 한국이 같이 가면 쉽게 그리고 앞서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력과 전진의 길에 오늘 이 우리 만남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포럼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강대하게 또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박람회를 만드신 중국 당국의 선견과 그 노력에 치하의 말씀드리고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그런 정보화가 완성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아 위원님의 뜻깊은 축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격적인 포럼 발표에 앞서서 참석하신 기빈들과 참석자분들 모시고 한중 간 협력 MOU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하는 MOU 협약은 한국의 수출진흥기관 코트라와 중국 IT 분야 대형 벤처캐피탈사인 차이나 소프트 캐피탈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협약식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한국 측 코트라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진흥 정부 조직으로 중국 내 17개 무역관을 포함하여 전 세계 82개 국가에 120개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차이나 소프트 캐피탈은 IT 소프트웨어 분야 및 전략적 신흥 사업에 투자 및 자산 관리를 주로 하며 최근 중국 국내 산업펀드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투자 기업입니다. 금일 체결하는 협력 업무 협약 MOU는 한국 정부 투자기관인 코트라의 기업 플랫폼을 활용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 IT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차이나 소프트 캐피탈을 통해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트라 김병곤 이사님과 차이나 소프트 캐피탈 왕광희 회장님을 두 분을 서명 테이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는 MOU를 체결하기 전에 우리 왕광희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非常高兴跟各位介绍一下我们双方想合作的一些想法。中国的软件产业这两年发展的非常快，我们到外面看看展馆就知道了。但是作为我们的邻居呢，其实韩国的IT产业发展的也非常非常的好，合作，然后呢借助双方的这种合作，能够使得中国的软件产业甚至亚洲的软件产业得到更快的发展。 所以今天非常高兴跟高特萨一块去签约，有机会透过我们双方的力量，为两国软件产业的发展和双方的合作做一点事情。我代表我们公司向各位表示感谢，祝这个论坛成功，谢谢。 이제 두 분께서는 각자 전면에 MOU에 서명하여 주시고 서명이 끝나면 교환하여 다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체결하는 MOU를 통해서 양 기업과 기관 간의 투자협력에 대한 더 넓은 발전과 투자협력에 대한 좋은 프로젝트들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서명하신 두 분께서는 악수하여 주시고 전면을 향해서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코트라와 차이나 소프트 캐피탈 사간의 업무협약 MOU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한국 스마트 소프트웨어 포럼 시작에 앞서서 잠시 장례 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